팥을 삶는 방법은 팥을 사서 세 번을 땄고요. 세 번을 닦고 그 물을 다 뺀 다음에 그 정수기 물로 일단 한번 끓이고요. 그리고 물을 다시 받쳐내고 팥의 아린 맛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건져내고 다시 찬물에 또 끓입니다. 물을 넣고 끓입니다. 이렇게 팥이 끓으면 불을 끄고요.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새물로 다시 끓입니다. 이렇게 건져서 다시 이곳에 그러니까 냄비에 넣어서 다시 끓여서 건져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소분해서 하나씩 그 밥을 할 때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 한번 삶은 거를 다시 한번 물을 넣어서 끓여서 물을 건져내어 냉동실에 소분해 놨다가 밥할 때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. 물론 제가 좋아하는 팥빙수나 뭐 단팥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그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 팥 삶는 법은 이렇게 두 번 삶는 거는 첫 번째에서 그 삶을 때 나오는 물이 몸에 안 좋은 성분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됩니다. 아린 맛이라든가 뭐 다른 성분들 때문에요. 예, 팥 삶는 법은 이렇게 삶아서 일단 냉동실에 소분해 둬야 됩니다. 두 번째도 다 끓여졌으면 건져서 얘는 냉동하기 전에 다 배다 넣어서 저기 하고요. 이제 밥을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. 그리고 얘는 식혀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놓으면, 넣어놓고 밥 할 때마다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. 팥 삶는 방법입니다.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